시아버지 고경수 목사 결혼식 축사 며느리 김연아도 빵빵 터졌다. 아버지 명은 에이브러햄 링컨. 아버지는 나에게 일을 하라고 가르치셨지만 그 일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다. 김연아도 빵 터진 고울인부 축사 어떻길래 논문 읽고 준비. 피겨퀸 김연아와 그룹 포레스텔라 고울임의 결혼식에서 고울임의 아버지인 고경수 목사의 축사가 뒤늦게 화제입니다. 김연아와 고울임의 결혼식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진행됐죠. 이날 두 사람은 주례없이 직접 성원 선언문을 낭독했고 이어 고경수 목사가 축사를 낭독했습니다.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고경수 목사는 먼저 결혼식을 찾아준 하객들과 사회자인 방송인 신동엽, 축가를 부른 포레스텔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김연아 부모에게 일평생 딸을 위해 가슴 졸이며 뒷바라지하고 또 눈물로 자신의 삶을 바치셨는데 아직도 어리고 부족한 저희 아들에게 선뜻 따님을 허락해 주신 사돈 어른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죠. 고 목사는 두 사람이 지난 3개월 전 결혼 발표를 했는데 그때부터 저희 호칭이 우림의 아빠에서 연하 시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감당하기 힘들었다. 앞으로도 힘들 것 같다면서 이름조차 부르기 아까운 국민의 딸. 아니, 동서양의 모든 경계를 넘어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 여왕님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이 아들 부모로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어, 그러나 두 사람이 각자 걸어왔던 삶의 경험들이 너무 아름다웠기에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며, 어린 시절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했고, 또 실패의 아픔도 좌절도 느끼며 스스로 이겨나가는 지혜도 체험했고, 목표를 이루고, 또 승리의 기쁨도 누렸지만 승리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미 경험했다고 전했죠. 고 목사는 지금의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많은 분들의 도움과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기에 앞으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각자의 경험을 하나로 모으면 더 멋지고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러운 삶의 여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견례 때 김연아 부친이 했던 말이라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것이니 더욱 겸손하고 더욱 착하게 살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 목사는 축사 준비를 위해 지인이 보내준 김연아에 대한 논문을 읽었다면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 대한 논문을 읽고 축사를 준비하는 것도 참 희귀한 일이라며 논문의 제목은 탈경계 인문학의 관점에서 본 김연아 신드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연아와 고울임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죠. 그는 그 논문에서 프랑스 배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배우와 운동선수는 몇 가지 경험을 공유하는데 초기에는 청중 앞에서 긴장감에 시달리지만 경력을 쌓아갈수록 관객의 힘을 오히려 자신의 예술을 완성하는 데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김연아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그랬다고 한다고 설명했죠. 김연아는 2010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고 목사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앞으로 두 사람이 이루어갈 가정 또한 처음에는 이 가정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긴장할 수 있겠지만 이웃들을 통해서 또 이웃들과 함께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때더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이웃들에게 더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완성된 가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고 목사는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우리마 그리고 세상에서 최고 이쁜 우리 며느리 스텔라 연아야. 너희들의 앞 이름의 뜻처럼 이 세상의 빛으로 태어나고 또 그렇게 살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축사 끝! 이라면서 축사를 마쳤습니다. 고경수 목사님과 고울임 김연아님의 축복된 가정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큐브였습니다.